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조업. 그렇다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제조업의 원천 기술로 불리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첨단 코팅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다. 저희 기술은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정 대비해서 90% 이상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고부가치 플라즈마 코팅 기술이라고 확신합니다. 플라스마를 이용한 신기술로 해외에 종속돼 있던 대표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공정의 문제점까지 해결한 기술의 신. 그 놀라운 기술을 지금 만나본다. 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2년 전 우리나라 제조업은 큰 위기를 맞았다. 韓国では、あくまでも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うしたことなど踏まえた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の運用の見直しであり、他のアジアの各国と同様の扱いに戻すもので、禁輸措置ではありません。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제조업 생산 라인의 가동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 이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 손해가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재발등을 찍은 셈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에서 대일 의존도 최저치를 기록하며 많은 부분에서 기술 자립을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술 자립의 원천은 국가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스타트업 육성. 이러한 지원들은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창업진흥원은 기술 창업으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자금 지원, 공간 지원, 컨설팅, 교육, 글로벌 사업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중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시작한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사업은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들을 살리며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사업은 우리 산업의 그 주력 분야인 제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를 갖다가 장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요구되는 어떤 사업으로서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기술 개발의 어떤 어려움들이 상당히 그 요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수요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떤 그런 요구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이러한 스타트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5년에 걸쳐 100개의 스타트업을 선발, 육성해왔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은 고도의 기술 확보와 대기업과의 협업을 이루게 됐고 대기업들은 소부장 부분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며 기술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예, 다른 어떤 그 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금 수요도 굉장히 많고 사실 기술이 굉장히 원천 기술이 요구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은 우리 산업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은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물론 4차 산업,
기타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기계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연구원들. 이 장비에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다. 과연 어떤 기술일까? 네, 플라즈마 코팅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여러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화장품 산업이나 기계 금융 산업에서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표면 처리가 필수적인데요. 그러한 표면 처리를 해주는 장비들이 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들 때 쓰이는 금형부터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까지 표면 처리가 이루어져야 제품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네,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화장품 금형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금형 부품의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챔버 안에 약 3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300개 정도를 한 번에 코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금형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표면이 부식되고 깎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의 어떤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합니다. 금형을 장비에 넣고 작동시키면 코팅이 이루어지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이러한 코팅 기술은 일본의 80% 이상을 의존해왔던 제조업 원천 기술이다. 이 기업은 일본에 의지했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코팅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국내외 코팅 업체들은 습식공법 기반의 전기 도금 방식이나 건식 기반이지만 약 400도나 500도 정도의 고온의 환경에서 진행하는 아크 이온 플레이팅 공법을 통해서 표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습식 공법은 말 그대로 표면 처리할 소재를 처리 용액에 담그고 전기분해 방식을 통해 코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정에서는 폐수와 폐기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자의 환경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 기업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했는데 플라즈마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얼음이 있으면 얼음은 고체잖아요. 그다음에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면서 기체 상태가 됩니다. 기체 상태가 된 수증기에 열과 에너지를 더 주게 되면 물 분자들은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리적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 진공 챔버 안에 가스를 주입하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걸어서 그 가스들을 이온화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플라즈마의 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속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주어서 입자들이 가속해서 금속 타겟 표면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면 금속 원자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코팅할 물체에 그것들이 쌓이면서 균일한 방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코팅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재료로도 코팅이 가능하다. 기존의 그 플라즈마 코팅 공법 중에 스퍼터링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소스를 금속,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금속 기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스퍼터링 기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가스나 액체 상태의 소스를 사용해서 그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증착하는 공법을 같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 기체 상태의 모든 물질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하이브리드 코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기존 공법과 다른 엄청난 강점이 있다.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매우 고밀도의 방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습식 공법 대비 저희는 그 어떤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즈마 코팅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제품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자동 세척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표면을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을 하고 이제 그 세척된 제품을 저희 코팅기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처리 공정을 통해서 코팅제와 제품의 접합력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실시를 합니다. 코팅층을 쌓기 전에 버퍼층이라는 걸 쌓게 되는데요. 제품이나 부품 표면에 버퍼층을 쌓은 뒤 코팅막을 씌우면 접합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플라즈마 증착 공정은 400도에서 500도의 고온 환경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높은 고온에서 공정이 진행될 때 모재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 공정을 하고 코팅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코팅 플라즈마 코팅 기술의 경우에는 최대 75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저온에서 플라스마를 일으키는 코팅 기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전 공정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열처리 공정과 쿨링 공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정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기존 대비 90%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하지만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온도가 낮으면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코팅 공정 기술의 경우에는 70도 이하에서 코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기판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높게 되면 고온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어떤 플라스틱 기판이나 유리 기판 아니면 고분자 물질 수지 같은 고분자 소재 같은 경우 거기에 코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코팅 기술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코팅제뿐만 아니라 코팅할 소재에도 한계가 없는 독보적인 기술. 이 때문에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그 활용 분야 또한 무궁무진하다는데. 기존의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일반적 기계 산업 부품이나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센서, 미래차 다양한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산업 기술의 흐름에 맞추어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및 사업화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반 산업 금융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차 부품 등 표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군으로부터 기술 협업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생각해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일반적으로 원래 상용되어 있는 공식 기술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보통 원천 기술의 경우 해외에 종속화되어 있었고 특히 유럽이나 일본 쪽의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가량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를 찾아냈는데 실제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런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라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국산화하고 기술 자립화를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하였고 이런 정부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화를 통한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사업화 기반을 많이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을 검증해볼 테스트베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정부의 지원은 큰 원동력이었고 성과를 낸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장점을 먼저 알아본 건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기업이었다. 정부와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제공을 하고요. 스타트업들이 이런 대기업 수요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 및 적용 또한 대기업의 테스트 배드를 활용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체가 원했던 것은 금형의 기능성 나노 방막 소재를 증착하는 기술. 기존 공정에 비해 우수성이 검증되자 바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기업과의 이러한 협업을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할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중견 기업들 또 저희하고 동등한 이런 동등 스케일 규모에 대한 중소기업들끼리 소통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 개발을 해결해서 좀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이런 서로 실무진들과 기업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는 교류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한다면은 충분히 사업화하고 성공 기술 개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도다. 지금 가시는 곳은 분석실입니다. 분석실은 저희가 그 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팅제의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정을 개발을 하는데요. 공정을 개발을 할 때 그 증착된 코팅층의 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기술 개발부터 각종 신뢰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분석실. 내부에는 각종 분석 장비들이 가득하다. 분석실에서는 표면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성 평가 항목을 정해서 코팅막의 두께나 경도, 또한 접착력, 저항 마찰 등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먼저 코팅이 얼마나 일정한 두께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코팅된 부분인데요. 약 200나노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코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이 끝나면 옆에서 또 다른 체크가 이어진다. 이 장비는 가는 탑팀이 지나가면서 긁고 지나가면서 코팅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알파스텝이라는 장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를 통해 코팅 표면에 대한 여러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이러한 철저한 분석으로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계속해서 여러 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협업에는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한 점도 작용했다.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의 경우 습식 기반의 코팅 기술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식 코팅 기술은 액상을 기반으로 하여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뭐 폐수, 폐기물 등 다양한 형태로의 환경오염을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반의 ESG 산업으로 많이 전환이 됨으로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이런 친환경 기반의 플라즈마 건식 코팅 기술을 개발 및 사업화함으로써 미래 뭐 친환경 기반의 고부가치 뭐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으로 좀 성장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산업 분야에 맞는 다양한 표면 처리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마찰이나 그리고 저마모 그리고 전기 절연성 등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진행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대전 방지 필름이나 아니면은 그 전기 전도도가 요구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표면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부터 전자제품, 반도체,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코팅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인데 이에 연구원들은 각 분야에 맞는 표면의 특징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9월부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반도체 부품을 위한 코팅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인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기술보다 더 효율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반도체 검사 프로브 부품에 대한 표면 처리 기술로 습식 공법 기반의 분도금 처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습식 도금 특성상 이제 그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유해 물질 발생을 수반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복잡해서 고가의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 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해당 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합금 코팅 기술은 플라즈마 공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고진공 분위기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미세 부품상의 고순도 고균일 코팅막 증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검사 프로브 부품의 적용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나 고전도, 고내식성을 필요로 하는 연료 전지용 금속 분리판 등 차세대 자동차 관련 제품 구매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과제들을 통해 기업은 첨단 기술을 구성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왔다. 그 결과 원천 기술과 관련한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업진흥원 선정,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그런 실행하고 스스로의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좋은 정책을 제공해준 정부와 그리고 그런 관련에 대한 협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준 대기업에 대한 이런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부장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재와 환경에 제한이 없는 첨단 플라즈마 코팅 기술. 대기업과의 협업을 발판으로 앞으로 이 기술을 더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라는데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계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고도화 부품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뭐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플라즈마 기반의 장비 소재 부품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열정으로 해외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소부장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 기술의 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